네, 서울대 일반 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자유 전공 학부를 지원하는 수험생들에게 오늘은 일반 전형 면접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특히 자유 전공 학생은 인문계 자연계에서 교차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맞춤식과 같은 면접 특강을 준비해 놓은 부분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유전공학부는 일반전형으로 무려 90명이라는 많은 인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2배수니까 1차 180명까지 합격이 가능하고 이 학생들이 최종 면접을 통해서 90명이 선발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전공학부의 면접부 범위는 세 가지 유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연계 학생이 자유전공학부를 지원하게 될 때는 수학, 인문, 문과수학과 수학, 자연 이 관련되는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 능력을 평가하니까 자신은 수학으로만 면접을 보겠다 하는 학생은 수학 인문과 수학 자연을 선택하면 됩니다. 반면에 문과 학생인데 인문계열이고 인문계열 중에서도 특히 사회과학에 관심 없고 문학, 어학, 철학 등 순수학문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은 인문학 제시문과 수학 중에서도 문과 수학, 인문 수학 관련한 제시문을 선택해서 면접에 임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인문학 관련되는 제시문에는 영어라든지 한자 활용이 들어갈 수가 있다 유의해 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과 학생 중에서 사회과학에 관심 있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은 사회과학과 수학, 문과, 인문 제시문을 활용하는 것을 선택을 해서 면접에 임할 수 있습니다. 네. 세 가지 유형 모두 다 면접 준비 시간은 30분을 주고 그리고 실제 면접장에서 면접은 15분 동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15분 만에 결정된다고도 봐야 됩니다. 네, 수학 인문의 범위는 수원, 수투, 확통, 미적분, 원까지고 수학 자연은 수원, 수투, 확통, 확통, 미적분, 원, 미적분, 투, 기배까지 기하와 백타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인문학 제시문과 사회과학 제시문은 별도의 범위가 없습니다. 네,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유전공학부는 말씀드렸듯이 유배수하고 1단계 성적이 50%로 줄고 퍼센트 기준으로 면접 구술고사가 최종 50% 당락을 좌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서 면접 구술고사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자유전공학부 중에서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하겠느냐가 핵심입니다. 수학만 선택할 것이냐, 인문학 제시문 플러스 수학을 선택할 것이냐, 사회과학 플러스 수학을 선택할 것이냐. 자연계 학생들은 수학만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인문계열 학생들이 인문학 제시문의 수학 아니면 사회과학 제시문의 수학 이 둘 중에 하나를 주로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선 인문학 관련되는 제시문을 보기 때문에 어떤 유형입니까? 바로 두 번째 유형, 인문학과 수학 관련 제시문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기준으로 인문학 제시문이 어떻게 출제되어졌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문학 제시문은 오전형이 있고 오후형이 있습니다. 네, 오전형 복수의 제시문을 주고 문제 1-2번 고전 문학인데 이와 같은 부분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모집 활용 단위를 보면은 자유전공학부 되어 있죠. 네, 자유전공학부에서 오전에 해당하는 이와 같은 문제 유형으로 출제되니까 문제 해설과 출제 의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모의 면접은 스팟 구술 면접팀과 함께 해주세요. 오후형이 있습니다. 지문이 다소 길고 문제 1, 2 있고 추가적인 면접 관의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후형도 역시 자유전공학부에서 활용된 바 오전 형태뿐만 아니라 오후 형태 인문학 제시문들은 문항해설과 출제 의도까지 명확히 파악을 하고 전문가 선생님의 또한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문학 제시문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자유전공학부 중에서 인문계열이긴 한데 문과계열이긴 한데 세 가지 유형 중에 택일 중에서 이쪽을 택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즉 사회과학 제시문에다가 수학을 그래서 지금까지 인문학 제시문 오전형과 오후형 둘 다 자유전공학부에 출제된다 그랬는데 사회과학 제시문은 오전형, 오후형 중에서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사회과학 오전형입니다. 짧은 제시문에 문제 1, 2가 있고 관련되는 부분 걸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개념을 잡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오전 문제 유형은 자유전공학부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문항해설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환경 문제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 문제 해결을 위한 부분 거, 그리고 국내의 정치적 상황
상황을 제시해 놓고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평가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입장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잘 확인해 주시고 보다 더 전문적인 내용은 스팟 구술 면접팀 선생님들과 함께하기 바라겠습니다. 네, 사회과학 제시문의 오후 유형입니다. 문제 1번, 문제 2번 역시 나왔고 지문이 좀 길어졌죠, 오후에는. 그래서 역시 오후 것도 자유전공학부에서 출제가 되어져 있는 만큼 문항에서 참고하고요. 특히 환경 결정론적 관점 부분이랑 환경 가능론적 관점, environmental determinism이랑 environmental possibilism의 관점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접근해야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유전공학부 중에서 지금까지 인문학 제시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사회과학 제시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수학은 어떻게 나오는지, 예, 수학 인문은 반드시 자유전공을 하는 학생이면은, 예, 이과학생이든 문과학생 중에서 인문학 쪽에 관심이 있든 사회과학 쪽에 관심이 있든 문과 수학만큼은, 네, 세 가지 유형 어느 것을 택해도 꼭 들어가 있다. 그 유형이 바로 이런 유형입니다. 문제 1-1번 짧게 하나 나오고 문제 2번은 세부 문항이 4개, 이와 같은 형태로 문제 1, 2가 구성되어 있는데 자유전공학부에서 활용해서 출제됐습니다. 문제 1번, 문제 2번의, 네, 문항 해설과 출제 의도를 잘 분석을 해주고요. 네, 문제 3번 유형이 있고 또 문제 4번 유형이 있습니다. 문제 3, 4번 유형도 역시 자유전공학부에서 출제가 되어 있는데 특히 짝수번들에 여러분들을 주목을 해주세요. 스팟 구술 면접팀의 수리 선생님들과 한꺼번에 해주고요. 자, 자유전공학부에서 이제 수학 입문 것까지 제시문 분석에 대해서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수학 자연계 관련되는 제시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학 자연계는 문제 1에서 1, 2, 3번. 네, 인문계열 문제와는 좀 다르죠. 굉장히 지문도 길어졌습니다. 문제 2의 내용도 역시 2-1, 2- 나와 있고요. 자유전공학부에서는 문제 1을 활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 1은 여러분 단순 참고하고 문제 2가 나온 만큼 문제 2의 문항해설 부분 것을 철저하게 확인을 해주면 되고 문제 2 위주로 이과생들은 시험을 보게 돼 있고 그리고 문과 수학을 보기 때문에 문제 2 유형만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고요. 오후에 문제 3번과 문제 4번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3번은 자유전공학부에 출제가 안 됐습니다. 문제 4번이 출제됐으니까 4번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문제 3번 자유전공학부 없죠? 그래서 문제 4번 자유전공이 있습니다. 문제 3번은 단순 참고하고 문제 4번을 집중적으로 준비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자유전공학부는 문과에서는 문과수학과 더불어서 인문학 사회학 관련되는 그와 같은 제시문이 나온다. 그래서 면접의 정석 인문계 편을 기준으로 해서, 네, 수험가의 베스트셀러인 만큼 물론 저도 저자에 들어가 있습니다. 많은 다른 훌륭한 선생님들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과생들, 자연계 학생들에서 수학, 자연계 수학 부분 것은 면접의 정석 자연계열을 참고로 해서 준비하면 되고 면접의 정석 저자진들이 스팟 구술 면접팀에서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일반전형 특강을 실시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가고 싶은 자유전공학 서울대 일반전형 면접을 통해서 최종 합격의 영광을 누리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